또 그 어려운 부모님 입장에 크게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걸 인기가 많아가지고 못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아이고 아이고 네 번은 동의 와서 항의를 하셨죠. 아, 공지를 그 제대로 못 받으신 거 돈으로라도 사가지고 드려야 되겠네. 아주 그래서 좀 맨 처음에는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줄을 조합에서 측정이 좀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네. 마당 같은 경우는 100대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잘 네.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일반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뭐 계획 세울 필요도 없이 예. 뭐 예산 세울 것도 없이 하면은 그런 거 뭐 탄력적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는 예산을 딱 해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해야 되니까 예측이 어긋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거는 내년에 좀 세워서 이렇게 신청을 따로 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또 돈이올 마을 이렇게 찾아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천 관내에 한 420개가 좀 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책을 보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마을 단위로 주민분들의 어떤 그 불편들을 헤아리는 일들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백날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마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도 확인하고 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다른 행사 막 생기면서 이 420개 되는 마을을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원한 건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가 오고 돼지열병이 터져서 정상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 그럼 이때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다닌 게 지금 한 300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올해 내로 전 마을을 다 다닐 것 같고요. 마을을 다니는 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듣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또 마을 간에 형평을 잃지 않고 공정하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뵌 거니까 오늘 또 오는데 또 조합장님 마을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또 아 너무 또 그러는 거예요. 네. 조합장님도 너무 잘하세요. 아시죠? 너무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부지런해서 너무 잘해서 다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뵌 거니까 네, 이렇게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서 이렇게 어떻게 해결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실장님, 우리 시장님 진짜 너무 오신 것을 저기 환영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을은 지금 지인구 저기 조합장님이 원래 2008년도에 이거 농촌 최원 마을이나 정보원 마을, 장수 마을로 끌어와서 네. 동네가 좀 남보도 좀 이렇게 좀 깨끗해고 왔던 네, 네. 농촌 최원을 계속 조합장님이 하시다가 그만두시고서 제가 10년째 저기 농촌체험마을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장을 거의 10년째 이렇게 보고 예. 있으면서 지금 저기 동네 돌아가는 거를 좀 많이 제가 농사를 이제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농사만 계속 짓다 보니까 예.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기도 좋고 이제 잘 좀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거를 좀 저기 예. 해서 많이 해결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시장님 오시면은 좀 여기 마을에 비만 많이 오면은 비만 그 저기 그 물이 안 빠져가지고서 그 침수가 되고 그러는 데 작년에도 네. 작년에 아주 여기 위에 허리 위에까지 차가지고서 그걸 내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 물이 왜 안 빠지냐 했더니 저 산골 자구니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사방도 몰려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한 군데로 몰려가지고 예. 그런 데다가 이게 저 오폐수가 공사가 안 되어있잖아요 저희 마을이 그러다 예. 보니까 오수하고 폐수가 그냥 관이 하나로다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물이 저기 영유 빠져나가지 못해서 매눌 역할을 못해고 그냥 우리도 다 그 흘러서 예, 그 동네 마을 앞에 그냥 다 저기 피해가 이만저만이 예. 안 돼서 그래서 사실은 면담도에다가 저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업이 또 올라 크게 되지만은 또 저기는 그거 올리니까 그 통역단장이 아니 그거 하나만 내면은 다른 거 사업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초니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것도 시급해서 네. 시장님 오시면은 그거를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시급한 거 같아요. 네, 제일 시급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도리가 시급한 거는 많아요. 이렇게 여기 저 다리가 배가 다가지고서 저기 그 저 물이 안 빠지는데 그 저기 저 도리비천 네. 거기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급해서 이거를 지금 좀 해 주셨으면은 그 다른 네. 가지고 있는 거지. 한번 뭐 이렇게 현장은 시간이 되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바로 밑에 여기 그 한 50m 정도 네. 이렇게 안 되는데 거리가 좀. 그래서 이제 그 네. 간 묻혀 있는 게 작은 네, 관인데 지금 이게 관이 그 도로 그 지금 그 뭐야 마을 안쪽 도로 밑에 중간 묻혀 있는데 그게 옛날에 까만 그 휴무관 있잖아 까만 거 주름관 그게 이게 좀 가라앉아 그 약해서 그게 저기 눌리고 그게 저기 까만 주름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600짜리를 옛날에 그것도 그때 당시는 그 크다는 생각을 하고 묻었는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큰 게 아니라 그게 한 천 정도는 묻어야 되고 전 요새는 그 콘크리트 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앉더라고 오래되니까 그게 자꾸 예. 차가 다니는 그 저기랑 마을 안쪽에 아, 그렇군요. 예. 그거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저 뭐 경례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그 뭐 전 이장님도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도리지 이장님이 좀 내 동네라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무나도 발도 넓으시고 지역에서 큰 일꾼이에요. 그런데 네. 그게 1호 순서인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천시 관내에서 도리지 같이 낙후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좀 촌스럽죠? 아니요. 너무 촌스럽고. 마을 가면 비행기장이 많이 없겠네. 비행기가 보이면. 아니, 여기 저 시장님 사시는데 좋잖아. 백석옥이 뭐 여관 좋아. 뭐 바꾸실래요? 저희 아니요. 바꾸실래요? 탐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시장님이 너무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힘 좀 도와주세요. 예. 많이 발전되게 좀. 이런데 지금 빈집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게 그만큼 살기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지. 그리고 제일 내가 적어놓은 건 들어오는데 그 퇴비공장 한국어 문제 많습니다. 네. 언제 그걸 또 까버려요? 아니 그건 뭐 시에서 해주면 뭐 더 좋겠고 그런데 사실 그거 엄청 고치 아픈 거예요. 누가 오든지 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건 뭐 하루 이틀에 그 될리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 저기는 못하죠. 내쫓는 게 아니, 네. 딴 데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대통령도 안 돼요. 장애인적으로도 한 거거든요. 아, 네, 장애인 사업으로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당연히 본인이 이제 개인이 이제 해놓은 건데, 아니, 자체에서 나오는, 돈을 나오는 조금만 가지고 해놓은 건 괜찮은데, 외부에서 차량이 그냥 매일 그, 저, 뭐 25톤 차인가 그거를 뭐 실어드리고 그냥 뭐 매일 그냥 들라 그러니까 길바닥에 똥이면 그거 두지도 된 냄새가 나서 솔직히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전 그래야 할 때 이제 시작할 때는 빈지 농장이 안에서 그 안에 거만 네. 쓴다든지 커지니까 딴 데 일부에서 네. 점점 커지니까 재료를 딴 데 걸 들여다가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해다 보니까 점점 커지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저기 대보라고 그 마을 사람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와요 시간이 지금 이시에서 들어온 사람 같으면은 아마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동네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귀한 시장님 어렵게 오셨는데 그 좀 여기 들어오시니 시장님 2023년도에 뭐 실시설에 프라카드 붙여놨잖아요. 네. 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차차 이번에도 잘 드실 거니까 애들이하고 이 둘이 그뭐 길좀 뚫어주시고 네. 네. 시장님 오실 때마다 옛날부터 10년 동안 전입해서 한 번에 시장님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하셔야 돼. 막 안 들려. 맞아.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그게 1번이라면서 했어. 아니 그거는 1번이라 그거는 지난번에 저기 얘기했던 건데 그냥 그걸 해가내는 것보다는 그때 아마 일수인은 저장한 거 그래서 그왜 원래는 그 면회 그때 답변서는 뭐 23년도에 뭐 저기 설계를 시에서 시에서 그 23년도에 설계를 반영한다고 먼저 그런 거를 받은 차량 인계를 해가지고 그때도 번역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답변을 애들이부터 도로 하겠는데
그거 좀 한 거 있으면 받으신 거를 저한테 또 한 번 보내주세요. 그거 좀 네. 가야 되겠어요. 또, 선배님들이 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내용, 그런 건 뭐 다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고, 네,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될까요? 근데 말씀 들어오면 큰 거더라고, 다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 동네, 지금 50대 미만은 한 두세 명 밖에 없어요. 네. 다 65세, 70세, 80세인데. 네, 네. 지금 여기가 지금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저기, 그, 봉고차 하나를 시에 걸 하나 좀 대여해 주시던가, 하나 우리 동네 주시면, 저희가 노인분들 뭐, 병원에 가신다든가, 뭐 시장에 가신다든가, 모시고 갔다 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 420대가 돼야 돼요. 왜 돈이지만 그 특별히 좋다가는 아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다른 분, 그런 거 부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분. 원래 나, 나 시장이면 딱 배워보니까. 아, 시장이 바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시행 안 하고 계시죠? 대원면에 뭐 이렇게 서툴서툴. 이거를 시작하니 뭐, 좀, 너무나 일이 많으시죠? 차가 대기하고 얼마 되겠어요? 거기 이제 도시 운영비의 문제고. 조금만 좀 물고기를 조금 보조해주면 다른 시간에 차 우리가 사드릴게요. 돈 발주했어요. 한천사리면 발주했어요. 아니 그게 문제는 이제 이게 저희는 저희가 하는 일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마을에 막 들어가서 경비적으로 쭉 다니는 그 버스가 필요한 거고 셋들이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위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은 아니더라도 월화수 목금 해가지고 마을별로 이렇게 운행하려고 6단위에서 11에서 8일반은 곧 내려옵니다. 조합원 가는 애는 저게 안 돼요. 어르신과 할머니들은 조합원 아닌 분들이 많은지 조합원일 따지면 아니 아무나 다 명필이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기사 채워야 되잖아요. 보험비 그런 거 유료로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기사는 인건비 뭐 조그만 6천만 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인건비는 우리가 모든 경우 다 하고 차량도 구입하고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아니, 한번 시범 쪽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면 단위의 그 저기는 버스도 잘 안 들어가고 또 그 행복홀도 하루에 네 대인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건강하시고 그냥 우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큰 박수 쳐주시고. 조합장님, 뭐 내일이라도 뭐 큰 거 저기 그 건의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면사무소에서 그 분여 회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그 달모랑 달모랑 봉사를 해서 대월면에 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삼계탕을 이렇게 끓이셔가지고 그걸 이제 마음으로 보내드린대요. 모이셔가지고 그 조리하고 하는 쪽이어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우 뭐 그 중요한 회장님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렇게 또 잘 그 운영 회장님들하고 잘 이렇게 되나 봐요 이야기가. 그래서 막 칭찬도 하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보기가 좋지. 네. 아, 분회장도 열심히, 나도 새마을 지도자는 옛날에 많이 봤는데, 표창도 네. 받고. 근데 그게 새마을 지도자들이 분회장은 농협에서 뭐 다만 수고비도 주고 이장도 주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10원 한 장 안 주면서도 맨날 거기 쓸려 가 되는 게 새마을 지도자예요. 내가 경험을 해봐서. 네, 아주 봉사. 농협에서도 저 새마을 지도자는 아주 뭐 관심이 없잖아요. 아, 대유님이신가 거의 아세요? 네, 거의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완전 동상도 아이고, 니가 그래도 니가 곱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는 다른데 지금 태풍으로 뭐 난리가 나고 아래는 어우
작년 생각해보면 우리도 작년에 아주 아니 근데 저 그러면 물 창고나 그거 저 불 안 나시면 이천원 제일 행복해봤는데 그러면 사고가 한 분데요. 아, 그러니까요. 아주 그거 아니면 뭐 사기 얼마 좋습니까? 맞아요. 아, 가문도 없고 그냥 물 창고가 자꾸 들어와요 이제. 글쎄 교통이 좋은데. 교통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사고가 잦아가지고. 아, 그것도 있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교통망이 큰 도로 교통망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마을에 다니면 이제 마을에서 마을에 있는 도로가 이제 뭐 2,000원도 있고 4,000원 딱 되면 이때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 2,000원 도로를 딱 해주면 바로 빌라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막 그 도로 교통 문제, 주차 문제가 난리가 나고요. 좀 한적한 이제 그 읍면 단위로 가면 이제 막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애초에는 도로가 나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가 나고 나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일이 있어요. 아유, 요즘에 또 그거 없애달라고 또 허가 내주지 말라고. 도로가 좀 들어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런, 진짜 그 원래 또 이렇게 잘 하시니까 또 화재 같은 거 뭐 좋은 불륜대를 쓴다든가 뭐 조례 같은 것도 다 고심하고 계시고 잘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강제로 막을 수도 뭐.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건을 갖춰서 오면 저희들은 뭐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불편이 이제 예상이 되면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료도 하고 하는데 참 그게 제일 힘듭니다. 저희 행정 볼 때 법에 맞춰서 들어오는데 그걸 해주면은 주민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을 한가운데 뭐 공장 들어오고 뭐 축사 들어오고 그러면 아주 힘들죠. 근데 옛날에 같지는 않고 축사나 돈가가 허가 내는 게 쉬운지 그냥 주변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내 해주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도 축사. 이 장도 몰라요. 그거 내는 거는 축사? 네. 지금도 신규를 안 내죠. 신규를 안 내죠. 왜 안 내죠? 여기 지금 저 허가 또 안 한다. 마을에. 기존에? 아니 기존에 지금 저기 그 사람이 저기 배추시설 그 면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 개축을 한다던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해주지. 글쎄, 그 마을에서 저 해다가 막 그 딴 우리 마을로 들어오는 거면 거기도 좀 해결했던 시장은 했던 거 맞죠. 아예 저거는 아닌데. 저기 좀 뭡니까 그 시장이. 요즘에 너무 그냥 뭐 주민들 잘 모시고 부지런해가지고 아주 그냥 들어오신 다음에 대원이 싹싹 됐어요. 현장에 잠깐 비가 좀 좀 동네가 제일 일수 이 이거 땅 쪽이라 가지고 저 앞에 그 먼 그 도로까지 연결되는데 지금 아무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이게 지금 여기다가 도로로 하천이 이게 이제 도로로 잡혔어요. 하천이로 잡힌 게 아니라 땅 여기가요? 네. 원래는 네. 하천 쪽이었었어요? 아니 하천은 없어요. 여기 마을에 하천이 아예 없고 도로에다가 도로 밑을 그냥 그 하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여기도 도로 부지예요? 네, 도로 부지. 근데 여기 왜 하수가 있어요? 공중에다가 그냥 그 주인네가 그냥 했는데 그 뭐 해면은 다 뜬다고 하더라고. 그럼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건데. 네. 그 이게 길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개인 땅이에요. 개인 그 저 대지. 아, 개인. 네. 대지. 개인 땅인데 도로 부지다. 요번에 저기 우리 마을이 또 저기 토지정보과에서 요번에 측량했는데 아 진짜 요번에 했어요. 요번에 그거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유 좋아하기는 또 맹지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도로까지 되고 도로로 다 내 땅이 들어간 거를 좀 보상을 받는데 보상이 뭐 공시지가보다 싸게 맥힐 것 같다고 그 시 토지정보과하고 내가 상의를 했더니 동네 분들 그렇게 뭐 또 난 못 내준다는 사람이 많아서 큰 문제라고. 근데 뭐 10월이고 11월 달에 뭐 설명회를 하고 아마 그 해가지고서 동네 분들한테 어떻게 그 뭐 보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협의 과정도 있고요. 그걸 하니까 조정을 하게 됩니다. 냉지 해소되는 거는 최고의 조사를 해야 되는 장평리, 장평리에서 장평리장이 먼저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올라가면 좀 올라갈까요? 얼마나 돼요? 길이가? 길이가 저기 좌우기석도는 이 밑에까지 한 350m 정도. 어이구. 여기 보이네요, 여기 좀.
산 저 검은 거 저 보이고. 검은 거 저 주름간 검은 거 완전히 보이네. 주름간. 네, 600, 600짜리만. 600이에요, 이게? 네. 600이 더 돼 보여. 아니요, 이거 600짜리. 이게 짜부러들어서 그러나, 옆으로? 네, 짜부러. 이게 주름간이니까 주름간이는 이게 오래 옛날 거는 저기 약해요. 이게 오래된 아주 오래된 건데 이제 물은 어디서 내려면 여기 산 저 골짜구니 그리고 이쪽 위에 왼쪽 산 골짜구니 이쪽 산 골짜구니에서 일이 다 나고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작년에 여기가 좀 다 넘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여기.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오우. 이 정도로 타가지고, 여기 저 배 타고 다니다 이 정도로. 그 정도로다가 된 거는 내가, 나도 지금 올해 66세인데, 내 생전에 이걸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겪는 거예요. 이런 건 없었어요. 작년에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저 창고 안에도 막 물이 잠겼겠네요. 물이 잠기고서 이 앞에, 저기 하우스 옆에 그 밭을 치고서 논을 다 실어 덮었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서 그, 뭐 장비 지원 받아가지고 파내 능력을 굉장히 할 수 있는 그런 뭐 다른 데도 굉장하니까 뭐 그냥 그러고 여기는 뭐 그냥 큰 아닌가 이런 생각 다른 데는 저수지가 이제 무너지고 네 맞아요 네 이제 사방댐이 넘쳐가지고 물이 막 덮치고 아 또 이장님이 이렇게 힘들어 말씀하시니까 또 예 계획이 없어가지고 예 어 저 대수 아래 있네 예 이게는 그래도 정상인데 아예 시골로 가면 또 어머니들이 이 버스편도 안 좋은데 장을 봐야 되는데 아 이게 아주 낭패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조합장님 계시니까 이차 있잖아요. 차 거기다가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하고 계세요. 판매 차량. 아유 그런 하나로만 또 이동만 딱 판매 차량이 요일마다 저희 말은 금요일마다 오고 요일마다 아주 좋아요. 아주. 네. 그걸 어떻게 참고 계시나 그랬더니 조합장님이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지. 그냥 아주 그냥 뭐 말도 뭐 대우리 조합장님은 뭐를 그러니까 저 구멍가게가 또 그래서 닫았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합장님이 닫았구나. 그 판매 차량이 들어왔으니 안 들어왔으니 여름에 거기서 놀고 놀러 가서 그냥 그 남에서 떨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다. 단상풍. 이남군은 떨어져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건데 세상이 한번 떨어지지 죽지는 않았어. 죽지는 않았어. 무대하는 것에 무대를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는데 가수가 어디로 동작을 그렇게 했는지 뻥뻥 자랑한다고 친구가 들어왔어요.